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닥터조 스토어에 보면 뭔데 저런 걸 팔지? 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MPK인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오늘 이 AMP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AMPK가 뭔지, AMPK가 하는 역할, 그리고 AMPK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MPK는 약자인데요. Adenosine 5 Monophosphate Activated Protein Kinase의 약자입니다. 복잡하니까 통과. 효소예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효소예요. 에너지 대사를 총괄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균형. 거의 에브리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이 AMPK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로리 제한식, 음식을 못 먹었다든가, 간헐적 단식, 굶는다든가, 아니면 강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했다든가, 운동 같은 건 건강한 스트레스니까, 이런 상황에서 AMPK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AMPK가 활성화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AMPK 건강상의 이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에너지 사용 조절 및 항산성을 유지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결과 체중 감량을 해요. 세 번째,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네 번째,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다섯 번째,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하고, 여섯 번째, 자가 포식을 지원하고, 일곱 번째,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 에너지 사용 조절 및 항상성 유지. 이게 AMPK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명령센터거든요. 컨트롤 타워. 시상하부에서 에너지 생산량, 체온, 갈증, 배고픔, 수면, 우리 감정 활동, 또 호르몬 생산, 이런 것들, 신체 활동을 다 모니터 하면서 그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부족하거나 오버되지 않게. 시상하부에서 몸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감지하면 AMPK가 자극이 돼요. 그러면 식욕이 올라가고 배가 고파져요. 우리 몸의 대사는 떨어져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못 먹는데 에너지를 막 쓰면 안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비축하는 거죠. 거꾸로 세포 에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식욕은 감소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체온 변화가 되거나 땀 흘리기 같은 행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요. 여러분들 공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그레알린이 시상하부의 AMPK를 자극합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인데요. AMPK가 식욕을 자극하는데 어떻게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되냐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것만 아니라 억제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센터니까 조절을 하는 거예요. AMPK가 지방의 연소랑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과대 광고에 타겟이 되는 거죠. 살 빼준다, 정력에 좋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항상 과대 광고에 온상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AMPK는 우리 근육이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신체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고 염증은 감소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체중이 오버된 사람한테 적정 체중이라는 건 살이 빠진다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는 염증 감소시킵니다. AMPK의 항염 기능이 있어요. 이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영양 불균형을 들 수가 있고, 또 독소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산화 손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AMPK가 NRF2나 슈퍼옥사이드 다이뮤테이스 같은 항산화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AMPK가 심혈관 질환 또는 당뇨와 같은 이 만성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낮춘다는 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방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지단백의 생성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요. AMPK는 지질대사랑 포도당 대사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 몸에 항상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도 조절하게 돼요. AMPK가 활성화되면 아까 근육에 포도당을 더 쓰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포도당의 흡수랑 활용은 늘어나는 거고요. 이 당원 합성, 글라이코젠 센테시스는 감소를 합니다. 근육 내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켜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MPK가 더 많은 AMP 형성을 위해서 포도당 분해를 자극합니다. 에너지를 위해서 포도당을 쓴다고요. AMPK는 이 세포 에너지가 낮다, 운동량이 적다고 감지를 하면 포도당의 생성을 증가시켜요. 근데 포도당은 우리 몸이 되게 선호하는 에너지원이잖아요. 뇌에서 엄청 많이 사용을 하죠. 따라서 AMPK는 저혈당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무조건 혈당을 끌어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낮은 혈당을 끌어올리는 거죠. 저혈당 증상 중에는 어지럼증도 있고, 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 두통도 있고, 실신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한다. 운동선수들. AMPK가 포도당 수정 지방 산화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돕기 때문에 에너지 활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운동 퍼포먼스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AMPK 활성화 물질들은 WDA에서 금지했어요. 그 세계 안티 도핑 기구에서 금지시켰어요. AMPK 활성제 아이카 같은 거 이런 거 금지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가 포식을 지원합니다. 설치류 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쥐 실험이죠. 쥐나 기니피그로 실험을 했을 텐데 AMPK 신호가 이 세포의 재생을 돕고 자가 포식을 활성화한다고 확인됐어요. 자가 포식이 뭐예요? 우리 세포 내에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시키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우리가 굶을 때 활성화되고, 2015년에 셀 메타볼리즘 논문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적으면 우리 유기체, 우리 사람, 동물들은 노화를 늦추고 노화와 관련된 병리학적 요소의 저항력을 높인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게 먹고 소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지면 노화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그리고 노화와 관련하면서 노화돼가면서 생기는 병들이 발병하는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소식하라는 말이 맞는 거죠. 간단하게 AMPK가 노화를 예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호르몬 생성. 이 생식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 생식력은요 신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되게 크게 좌우돼요. 예를 들어서 신체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지나친 체력 소비를 감지하면 에스트로겐, 테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성 호르몬의 생성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 특히 맞벌이 하는 부부들,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임신이 잘안 되죠. 꼭 임신뿐만이 아니라 불규칙한 생리 주기, 뭐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 성기능 장애 이런 걸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AMPK가 현재 신체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감지를 하면 호르몬 균형이 순조롭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AMPK의 활동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모든 게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변하고 뭐 체중도 감소하고 체력이나 이런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AMPK 효소 활동을 유지하는 건 노화를 예방하는 항노화 효과도 있지만 노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서 AMPK를 사 먹어야겠죠? 아닙니다. AMPK는 효소니까 우리 몸이 만들잖아요. 잘 만들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먹어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 비타민C처럼 우리 몸이 생산을 못하면 보충을 해줘야겠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건 스스로 만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우리 몸을 잘 사용하는 비법입니다. 이게 잘안 되는 게 각종 질병들인 거고 환자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AMPK를 이제 활성화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운동, 특히 고강도 운동, 그리고 칼로리 제한식, 단식, 항산화 식품, 그리고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한냉 요법, 그 다섯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보충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운동은 특히 고강도 운동이 좋습니다. 강도가 높고 격렬한 운동은요 AMPK 경로를 활성화해요. 동시에 AMPK가 운동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죠. 산화질소가 AMPK를 활성화한다 그랬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체내 산화질소가 증가해서 AMPK가 더 활성화되고 내피 세포 및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칼로리 제한식, 단식. 이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단식을 하면 AMPK 신호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우리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AMPK가
증가돼요. 반면에 에너지가 필요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섭취가 되면 AMPK 활동은 억제됩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포도당 섭취, 높은 인슐린 수치,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 혈당이 높다, 아니면 포화지방 섭취가 너무 많다, 이것도 AMPK를 감소시킵니다. 자, 세 번째, 항산화 식품이 있죠. 항산화 식품은 특히 식물 영양소, 이 폴리페놀을 섭취하면 AMPK 활성에 도움이 돼요. 폴리페놀 성분이 AMPK를 활성화할 때 지방질을 낮추기 때문에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뭐 당뇨질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동물이나 뭐 곤충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AMPK 활성화를 통해서 자가포식을 조절하고 세포 증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인됐습니다. 항산화 성분이랑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 뭐가 있어요? 잎채소들, 보통 우리 채소 좋죠. 브로콜리, 아리초크, 줄기콩 이런 것들, 신선한 채소, 그리고 녹차랑 여러가지 차이도 많이 있어요. 커피에도 있어요. 코코아, 또 그리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스베리 같은 이제 베리 종류들, 또 포도, 올리브유에도 있고요. 석류, 뭐 사과, 레드와인, 양파, 계피, 강황 같은 향신료들, 그리고 견과류에도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진 것들이죠. 예,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먹어도 충분히 먹어요. 라면 먹지 마라, 가공식품 먹지 마라, 과자 먹지 마라 이러니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거 정말 많아요. 네 번째, 한냉요법, 크라이오테라피. AMPK는요, 지방세포랑 섬유로 이루어진 결합조직, 아디포스티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방세포예요. 근데 이 지방은요, 그냥 남는 에너지를 담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대사랑 체온 조절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너무 많이 하면 장기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몸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7일 이상 장기간 낮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니까 지방 조직의 AMPK 활동이 증가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데서 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살 빼려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AMPK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우리 몸의 온도를 너무 극도로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동상 걸리거나 감기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냉동요법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냉동요법은 액체 질소나 뭐 아르곤가스를 이용해서 염증이랑 통증을 줄여가지고 운동선수들 회복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운동선수들 운동 끝나고 연습 끝나고 바로 찬물에 들어가 냉찜질하는 거, 젖산을 막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충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AMPK 활성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영양소가 아니라 약물입니다. 메포민이라고 당뇨약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메포민은 간세포에서 AMPK를 활성화시켜요. 메포민이 원래 지방 생성이랑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켜서 당뇨랑 지방간을 치료하는 원리거든요. 아스피린도 AMPK 활동을 증가하고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스피린의 끝은 진짜 어디까지인지 이게 불멸의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핑 금지됐다고 하는 아이카, 얘는 원래 엑서사이즈 필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사람이랑 경주마들 이런 데 많이 쓰죠. 운동 능력이 향상되니까. 2011년 기준으로 아이카는 공식적으로 세계 도핑 금지법에 의해서 금지된 품목이에요. 그거 말고 또 AMPK 활성제, 이 보충제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파리포산,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산화 방지제죠. 그리고 항산화제,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EGCG, 이거 녹차, 그리고 또 커큐민, 아니면은 뭐 블루베리, 포도, 콩, 채소, 강황 이런 다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들에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베르베린, 베르베린도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AMPK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베르베린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헛개 열매 추출물, 보통 술 마시고 마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커큐민, 아연, 오메가3, 그리고 애플사이더 비니가 이런 것들도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아스트랄라구스나 로디올라 같은 강장제가 있죠. 이런 허브에도 많고, 또 영지버섯, 동충하초 이런 약용 버섯에도 있고,
글루코사민에도 AMPK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이 단순히 관절의 성분이라서가 아니라 AMPK를 활성화해서 염증을 낮추는 효과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삼이랑 카르네틴 이런 것들에 AMPK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중에 노화 방지 효과를 내세워서 AMPK 활성제, 보충제들이 많이 출시됐어요. 뭐 염증을 감소시키고 대사 경로도 개선하고 건강한 노화를 도모하니까 좋죠. 그 보충제는 AMPK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보충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보충제가 그렇듯이 그 효과를 증명하기엔 아직 연구가 불충분합니다. 앞서서 거론했던 연구들 보면 다뭐 동물 실험이었고요. 그래도 AMPK 신호가 신경질환이랑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건강한 노화를 도모한다라는 뜻은요, 암을 예방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암은 나이든 사람한테 압도적으로 많이 발병하고, 이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복제가 안 되고 암 세포로 발병하는 거니까 AMPK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게 암 환자들이 먹으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AMPK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각종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하고 운동하고 소식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활동들이 AMPK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